안녕하세요. 몽둥이 삼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이게 악관절 약을 먹으니까 약발인지 악관절이 풀리면서 그런지 좀 어지럼 좀 두통이 좀 많이 사라진 편이에요. 좀 약해졌어요. 이명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양치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몰이견이 아니고요. 양치기견. 우리 양치기 소년 들어봤죠? 그 양치기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양치기계. 자꾸 사람들이 뭐 썰개가 문제다, 뒷개가 문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썰개, 뒷개가 또안 맞아서 중간에 이 썰개와 뒷개를 연결해 주는 개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썰개가 세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돼지를 찾아서 빵빵 짖죠. 뒷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터져버리죠. 뒷개가 오니까. 그럼 뒷개 빼라. 아유, 썰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개면 뒷개 사지도 않았겠죠. 썰개가 짖고 있는데 사람이 또 사냥을 잘해서 자극을 안 하고 가서 땅 땡길 수 있으면 뒷개 필요 없죠. 근데 썰개 집중력이 약해서 돼지가 받아줘서 짖고 있는데 사람이 가면 터지고 그래서 뒷개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뒷개를 샀는데 이놈의 뒷개가 가면 돼지가 터져버리네. 그러면 어느 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개가? 썰개가 문제가 있어서 집중력이 좋으면 썰개가 집중력이 좋으면 뒷개가 올때 튈라고 할때더 강하게 짖거나 집어주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개가 이 돼지가 튀는 거 보면 거기서부터는 전력을 띄어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주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런데 또 썰개가 계속 따라가 버리니까 거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따라가니까 뒷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지쳐서 처져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무리 남의 집에서 실력을 잘하던 뒷개를 가지고 와도 아, 우리 개는 돼지 보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확실합니다. 니콜 해드릴게요 하고 사와도 운동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살이 찌고. 그럼 내 개들하고 호흡이 안 맞단 말이에요, 견주하고도. 근데 이 개가 가서 꽝 짖길래, 야, 돼지다고 살찐 뒷개 갔어요. 갔는데 이미 터져서 밀고 가버려. 아이고, 집착이 강해서 끝까지 갔어, 경험이 많아서. 가다가다 300m, 500m 가고 이게 도저히 지쳐서 죽겠는데 너무 멀어지니까 포기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결국은 꽝 짖어도 안 가요. 갔다가도 2, 300m 갔다가 없으면 와버린다고요. 그걸 보고 제가 양치기 견이라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개. 이 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뒷개가 생각할 때는. 아, 저놈이 양치기 개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뒷개가 확실하면 썰개가 집중이 약해도 운동 열심히 시켜가지고 남의 집 사와도 바로 태우지 말고 이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되고 스피드가 되면 꽝꽝 찢으면 탁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썰개가 못 해줘도 튀면 그때부터 전력을 띄워서 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썰개도 합류하겠죠. 또두 마리만 아니고 다른 개도 있으니까 도와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썰개도 자신감이 생겨요. 아, 뒷개가 오면 해결해 주더라. 그러면 경험이 쌓이면 더 집착 있게 짖거나 집을 수가 있다고요. 뒷개가 오니까. 뒷개도 더 자신감에 붙이는 거. 딱 물어버리면 다른 개도 도와주니까 그게 바로 팀워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워크를 못 짜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 조합을 못 짜는 사람, 개를 이해를 못하고 부릴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냥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도 이해해야 되죠. 개 스타일도 이해해야 되죠. 개 부리는 것도 이해를 하고 부려야 돼요. 한 예로, 뭐, 맨날 그렇게 해서 양치기 해야 돼서 돼지 못 잡던 사람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개를 사왔죠. 사왔는데, 이제, 저보고 그런 거예요. 차도 안 탄다. 네가 소개해서 샀는데. 그 개가 너무 싸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350만원짜리도 못 탔는데, 100만원짜리가 무슨 사냥을 하겠냐. 안 살란다. 그, 내 개도 아닌데 내가 소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봤는데, 내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통화해 보니까 신뢰가 된다. 그이 개가 만약에 못하면 내가 그러면 그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다시 살게. 내가 너한테 입양을 할게. 그러니까 해봐라.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근데 처음에는 뭐 다이어트도 안 하고 살이 너무 찌다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차를 안 타고 가다가 돌아버렸다. 뭐 당신 개는 얼만큼 갔느냐? 뭐 2km씩 따라갔다. 근데 이게는 2km가 따라갈 동안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300m 갔다가 그냥 와버린다. 이 집착도 없다. 이 개가.
차를 잘 타고 애를 안 비긴다는 얘기인데 차를 안 탄다. 차를 안 타는 거냐? 아니면 차가 생긴 게 틀리고 작은 공간에 여러 개의 캔들이 돼 있어서 덩치가 크니까 들어가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구름이 안 오냐? 아니면 차 빽빽 돈다길래 그게 콜이 안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또잘 모르겠대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런 것 같기도 해. 덩치가 큰데 그 좁은데 탈라고 다리를 얹었는데 망설이다 이거래요. 망설였다 그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좁아서 안탄것 같기도 하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에 가지 마라. 이미 있을 게 하고 뒷개가 실내가 깨져 버리면 그거 안 된다. 살 빼라 다이어트 해라. 그리고 잡아줘라. 저 멀리 있는 거 수색해서 가게 하지 말고 발을 떠서 가까이 있는데 같이 빠져서 같이 잡게끔 최대한 잡아줘라 초반에. 어느 날 바로 이야기가 새벽에 5시에 카톡이 왔어요. 또 저녁에 10시 반에도 왔어요. 또 낮에도 와요. 이제 계속 잡는 영상이 오는 거예요. 잡는 영상이.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 코도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걔가. 뒷개가 원래는 뭐 그냥 꽝 뒤집어 간다 그랬는데 이제 코도 있고 같이 빠진다 이거예요. 세상에 코가 없는 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코가 없는 게는 없어요.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달린 거예요. 늘 혼자서 사냥을 안 해보고 쓸개만 따라가고 뒷개 역할만 하는 개들은 냄새를 인지해도 쓸개 움직임을 보고 쓸개만 따라가는 개가 있고 쓸개가 짖어야 가는 개가 있고 그런 개도 어릴 때부터 산을 태워보고 혼자 태워보고 같이 태워보면 코를 다 쓴다고요. 근데 지금 아 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쏟아진다. 처음에는 같이 안 쏟아지는데 이제 같이 쏟아진대요. 이제 신뢰가 된 거죠. 아 저놈 주고 빠지면 무조건 돼지를 만나더라. 왜? 처음에는 따라가서 놓쳤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속으로 잡아줬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따라가는 거예요. 얘보다 스피드는 좀 약하지만 같이 가다가 돼지를 만나니까 꽝꽝 짖으면 잡았을 때 도처에서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처음은 터지고 밀고 다녔고 얘는 돌아와 버렸고 그 대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잡고 있습니다. 전적이 좋아요. 이렇게 몇번 전적이 쌓이면 좋은 경험이 경쟁이 몇 번씩 쌓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신뢰가 되고 이제는 썰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 저놈 가면 가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개는 2, 300m 따라가다가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뒷개가 돌아와 버립니다 하는 개도 저놈만 따라가면 있더라 이러면 나중에는 계속 따라가는 개도 있습니다. 끝장을 보려고 1km라도 왜 따라가면 나타나니까 잡고 싶은 욕심에 처음에는 분명히 얘가 2km 갈 때까지 300m 갔다 와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얘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같이 잡고 있죠. 1km 가도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개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고 잘 계속 잡아주면서 이놈만 따라가면 돼지 있더라. 이것만 느끼면 배우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양치기 개 만들지 마시고 자기 개잘 보세요. 관찰을 잘 해보세요. 썰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뒷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문제가 뭔지를 잘 관찰해 보시라고요. 이거 안 된다 해서 아 그래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연결하는 개가 필요하구나. 이 개가 짖어주면 그럼 이 개가 도착할 때까지 또 잡아주는 개가 필요하구나. 연결하는 개. 뭐 이런 자꾸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개만 자꾸 늘어나면 뭐예요. 변수만 자꾸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잘하면 이게만 있어도 돼, 한 마리만. 찾는 게안 되면 여기 두 마리만 있으면 뒷게 필요 없어요. 이게 더 부족하고 이게 더 부족하고 이게 더 부족한 개잖아요. 부족한 개들 모아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개만 늘리면 자꾸 변수만 커지고 자꾸 남의 집에서 다 사오니까 개들이 팀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더. 여러 마리일수록. 내 집에 자란 개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저기 사와가지고 갑자기 끈길이도 틀리고 사냥 스타일도 틀리고 다 틀린데 개도 낯설고 주인도 낯선데 걔못 잡으면 욕하고 화내버리면 개들도 우울하죠. 일하기 싫고 짜증스럽고 미안해하고 뭐 저보다 다들 사냥 경험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저보다 더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치기계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